자, 11시 40분이고요. 11시 40분 기준에서 단기 공략주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 그런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간 무료 방송이 있어요. 야간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16일 일요일에 8시에 캐치스탁 홈페이지에서 야간 무료 방송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기 52주 고가 또 한진칼 주간 단위로 25% 이상 폭등을 했죠. 1차 목표 주가 5만원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손 ENA가 이제 5연속 상한가에서 오늘 상한가가 좀 풀렸는데, 다시 뭐 상한가가 들어갈지 미끄러 내려올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리하시는 전략 기준 잡아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고점 대비 지금 오늘 그렇지 않아도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고 내려오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그럼 교육받은 대로 대처를 하셨어야 되는데, 다시 이제 들여다보면서 교육받은 대로 대처가 됐는지, 수익 차익 실현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른손 ENA 같은 경우에 이제 단일가 매매 들어갔을 때 흐름이 어떻게 이제 그 충격을 주는지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준에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면, 일단 먼저 이제 한진칼 같은 경우는 전략 기준을 다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 기준에서 말씀드렸고, 한진칼의 월봉의 기준에서의 흐름 지금 오버슈팅으로 뭐 굳이 놓고 볼 필요가 없는 위치입니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만 월봉에서 기준을 잡자. 그래서 요 범위에서부터 좀 조금 넓게 잡는 게 이제 꼬리까지, 그렇게 되면은 대략 7만원 수준까지가 됩니다. 우리 2차 목표 주가 수준이죠. 주봉 기준에서 이번 주의 기준의 주봉 3분의 1 꼬리만 훼손시키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46,700원 정도 돼. 47,100원. 그리고 절반이 뭐 46,000원대인가요? 그 정도 놓여져 있는데, 일단은 그 47,000원 라인까지 뭐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면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훼손이 돼도 뭐 주봉상의 흐름에서 한 단계 다시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봉의 기준의 꼬리가 아닌 봉의 기준의 앞전 그 고점들을 돌파하고 넘기는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기대돼요. 다음 주에 거래량만 터지면은 다음 주에 양봉 크기도 굉장히 크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일본 기준에서는 지금 갭 상승 이후에 음봉 미끄러졌다가 다시 이제 5만원 찍고 눌린 폭인데, 변동성이 평상시 대비해서는 큰 흐름이지만은 어제 그제 대비해서는 작아진 거예요. 거래량도 일단은 변동성이 이제 아래 위로 나오면서 조금 일부 실려있긴 합니다만, 마감 때까지 약간 정체 상태가 되겠죠. 아주 큰 거래량으로 터져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한진칼의 경우는 현재 기준에서 비중 20%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우리의 기준이죠. 우리의 기준은 30% 비중 유지할 수 있다. 그럼 이제 47,500원이 이탈되면 거기서 다시 5% 차익 실현. 그럼 25% 비중 남는 거죠. 그 다음번에 또 움직이면 또 문자 사인 또 그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한진칼의 그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대한항공이 사실상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편입 기준 설정 범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비중 10% 흐름으로. 그렇게 놓고 보시고, 나머지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에 이제 52주 고가, 신고가 그 앞전, 목전에 놓여져 있는데,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뭐 미국장의 흐름도 그렇고, 유럽이나 일본 쪽에 연동되어 있는 흐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IT주들의 극대형주 위주에서 포트 비중을 좀 채워두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그 우리가 수행 종목으로 드리고 있는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오픈이 됐어요. 종목이 뭐 SKC, 코롱 PI, 서울반도체, 뭐 KH 마텍, 또 RFHIC는 이제 어제 사실상 오픈을 해드리고 편입이 안 되는 종목인데, 어찌 됐건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고, 나머지 이제 뭐 흐름들 쭉 놓고 보실 때 IT주들의 흐름은 그나마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큰 부담은 없습니다. 실적이나 글로벌 시장의 업황의 흐름, 업종의 흐름이 만약에 눌리게 되더라도 크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종목을 오픈해드렸다고 또 다 한 종목 다 사시면 그것도 무리가 되죠. 그럼 결론, 여기에 대한 결론도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주력주가 따로 있죠. IT의 주력주. 그럼 IT의 주력주 기준에서만 대처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IT 주력주 위주로 편입 비중 가져가시고, 그리고 문자 내용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문자 내용 이해가 안 되실 정도면 주식을 어떻게 해요? 문자 내용 차분하게 꼼꼼하게 이해 읽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정 의원님들은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시고, 이거 어쩌란 말이냐?
저희 직원분들 괴롭히면 뭐 하겠어요? 직원분들한테 야 이거 나 못 알아듣겠어. 그럼 직원분들은 알아듣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방에 저한테 문의를 주시고 그렇게 하면 제가 문자 사인이나 매매 사인을 좀 뭐 수정을 해드리든지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쉽게 더 쉽게 적어 보내드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결론. 단기 공략주 놓고 보기로 했는데 일단은 어찌됐건 IT 쪽에 오늘 수익 종목이 오픈이 좀 많이 된 상태고요. 그 기준점대로 대처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SKC 코롱 PI는 보내드린 게 39,900원인데 지금 위에 올라와 있어요. 추격 매수 뭐 지금의 기준 뭐 가능합니다. 매수 비중 가능해요. 여기는 이제 수익으로 보시고 그리고 서울 반도체의 경우는 18,000원 이상에서 신규 추가 재편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전일 물량에 대해서는 뭐 18,000원 미만에서 착신을 하셨다고 치면 오늘의 기준에서 접근 보면은 기준점이 어찌됐건 시초가 기준을 놓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전장 중에 이렇게 오픈을 시켜드렸는데 문자까지 나가고 할 정도의 편입 비중을 가지고 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방언에서 맨 처음에 만세나라로님께서 알테오젠 오픈해 주셔서 다른 분들이 뭐 킹크랩님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편입을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또 큰 수익을 낸 종목이죠. 오늘 거래량이 이제 수반되고 있고 지금 정도의 거래량이면 이제 150만 주는 넘길 수 있는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살짝 눌려있는 수준인데 고점 꼬리 부분의 3분의 1 정도 지점에서 지지 혹은 이탈 이후에 되돌리는 흐름이면은 역시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보시고요. 그 밖에 이제 뭐 CJ 시푸드, GN코, 또 컴퍼니 K 그리고 KTH 이쪽은 윗꼬리가 다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려있을 때에 차익실현을 못했느냐. 아 그러면 안되죠. 우리는 분명하게 이런 종목군들은 어찌됐건 비중의 1%뿐이 안 들어가는 거고 그러나서 비중의 1%를 가지고 교육을 하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예?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기가 막히게 그 수준까지 올라와요. 그러나서 오늘 기준이다. 그럼 운봉 떨어졌다가 돌릴 때에 뭐 꼬리 부분에서 잡든 아니면 시초가 돌릴 때 잡든 그러나서 고점 형성되고 어떻게 됩니까? 또 꼬리 달리죠. 그럼 고점 대비 얼마? 3% 조정 혹은 일본 기준에서 캔들의 윗꼬리 3분의 1 기준 그런 부분에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못할 경우는 아까 이제 KM 놓고 보신 것처럼 19,400원 찍고 12,700원까지 밀려버려요. 7,000원이 밀려버려요. 한 방에 예? 30%, 35%, 40%씩만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15,150원이라면 3%면 얼마예요? 450원, 500원 잡아줘도 이 종목은 지금 현재 14,650원, 700원에는 14,650원, 700원에는 절반 이상의 차익실현이 끝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흐름이라면 접근을 못해요. 이런 종목 접근을 못합니다. 결국은 접근할 수 있는 단기 종목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범위의 종목군들은 어떻게 시가총액이 그나마도 1조 원에 가까운 종목 그런 종목이 한 200개 종목 있습니다. 200개 이상 그래서 SKC 코롱 PI 서울반도체 뭐 이런 쪽 종목 좀 놓고 보시고 카카오도 이제 오늘 뭐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기준에서 시장 전체의 흐름을 대처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공략주 지금 바른손 E&I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이 물량이 50분 뭐 정각이죠. 30분 단위니까 정각에 얼마에 설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또 이 흐름에 따라서 바른손의 상한가도 이제 또 풀리고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만 손을 쓸 수가 없죠. 손을. 장중에 실시간 변동도 아니고. 그래서 펀드멘탈적인 범위의 흐름이 아니라 그냥 이슈에 의해서 심리적인 면에 의해서 움직일 경우에는 단일가 매매까지 진입되는 그런 상황에서까지 비중을 확보하거나 확대하는 경우는 그건 무리수가 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량도 가급적이면 차익 실현으로 대응하자 말씀드렸죠. 어차피 우리가 첫날 변동성이 너무 커서 첫날은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5분봉 자체에서도 5분봉에서도 막 1-20%의 등락 범위가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따라붙어요? 따라붙지는 못하죠 사실은. 그래서 첫 거래일에 5분봉 보시면은 뭐 이런 변동입니다. 13% 올랐다가 마이너스 뭐 종가 기준에 3%로 끝나고 또 다시 이렇게 변동이 14%까지 올라